윤범이 너 이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미안하다 세광아.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지? 내가 다 설명할게. 이따 앉아봐. 아니 커피 한잔 마실래? 네. 나와 나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. 아 누나 누나 아 잠깐 매형. 전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. 일단은 가는 게 좋겠냐? 매형. 어? 아 매형. 누나 잠깐만.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. 아 누나 아. 누나 어 잠깐만 여기야? 누나네 집이 이 건물? 이 건물이고 저 건물이고 따로 와 이 새끼야. 엄마 매형. 아니 그러게 왜 그랬어 전화. 네? 어 매형. 천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. 네. 아니에요. 전 그냥 이 자세가 편해요. 너 그동안 이 누나가 뼈가 뽀사지게 일해가지고 보내준 등록금, 생활비, 책값, 용돈 그런 걸 싹 빼돌려가지고 벤처 사업을 해? 누나 우리 삼총사 나름 로봇 천재들인 거 알잖아. 어? 실용성 있는 제품 하나만 개발하면 투자금 금방 건진다니까? 이 새끼가! 자기야 진정해요? 응. 조심해야지 자기 애기 생각해. 그래 자기야 알았어. 누나! 나 조카 생긴 거야? 됐고 어떡할래? 지금 당장 누나 손잡고 집에 가서 다 까발려? 엄마 쓰러지시고 곡소리 나고 일 크게 한번 만들어봐? 너 그거 싫으면 로봇 작업실인지 뭔지 당장 접고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여기 살다가 다음 학기에 복학해! 여기 살자고? 누나랑 같이? 자기야 당분간만 세강이 좀 같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? 저 새끼 저거 여러모로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은데. 자기만 좋으면 나도 좋아. 그래 고마워 자기야.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. 나랑 여기서 같이 살래? 아니면 뒤질래? 아니 누나 나도 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살고 싶지. 그치만 내가 여기 살면 뭐하냐. 할 게 없잖아. 네 할 일은 내가 결정해. 걱정하지 마. 아들 과일 먹어. 괜찮아요. 아니 저 자식은 왜 저래? 시험이 다가와서 그러나? 지난번에 성적이 너무 한꺼번에 올라서 얘가 좀 부담이 되나 봐요. 또 밀려쓰길 바랄 수도 없는 거고. 네? 뭘 써요? 아니야. 누구세요? 네. 어서와 조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작은아버지. 뭐 하셨어요? 아니 우리는 과일 먹고 있었는데 조카 내면은 어쩌냐. 근데 누구? 아 저 처남입니다. 아 그 카이스트 다닌다는 수재. 네 들어 얼른. 아. 안녕 하세요. 예. 자, 앉아드릴요. 네. 과일도 먹고. 근데 어쩐 일로? 저기,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? 직장 다니는 문제를 다수결에 붙인다는 이야기. 나도 얘기 들었는데 형님이 아까 오셔서는 신신 당부하고 가셨거든. 절대로 질부편 들어주면 안 된다고. 그쵸 여보? 사실 지금 먹고 있는 이 과일도 형수님이 갖다 주신 거라네. 대가성인 것 같아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막무가내로 안겨주시니까 이거 원.